감정노동자 천만 시대. 대한민국 근로자 5명 중 2명은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입니다.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?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과 감정노동자들을 향한 폭력으로 노동자들의 감정은 점점 초라해지고 있습니다. 말에는 힘이 있고 모든 감정은 공유됩니다. 소비자의 권리가 아닌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필요한 건 단 한마디. 말 한마디에 생채기 났던 마음은 말 한마디에 치유되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고 누군가에겐 희망이 가득한 내일을 만듭니다. 우리 사회를 밝게 물들이는 작은 변화. 나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. 감정노동자들의 감정을 보호해주세요.